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저번에는 1일부터 11생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11일생부터 21생까지. 21까지. 네. 생일로 보는 직업운이라든가. 지금 건강. 현재의 나. 예. 네. 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네. 여러분들, 이제 전편에 이어서 이제 11일생부터 20일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11일생들을 보면 식복이 많아요. 그리고 운세가 좀 좋아요. 네네. 시작의 의미가 있어서 네. 내가 무엇을 시작하는 봄과 같다. 11일생들이. 네. 그래서 항상 먹을 전이 많다. 그럼 연애운은 어떤가요? 있다. 연애운은 어떤가요? 연애운 대박입니다. 연애운은 괜찮아요. 11일생이요. 11일생. 11일생인들이 인간의 덕이 많아요. 네. 배우자 덕도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심근이라든가 이쪽으로 건강 이런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관세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2일생들을 보면 12일생들 굉장히 분주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리가 밝아요. 현명하기도 네. 하고 네네. 그리고 내 아직도 또한 강해서 이런 양반들은 선생님이면 딱 좋겠지? 네. 선생님이면 왜냐면 재산도 증식이 되고 늘어나는 그런 뭐 처음부터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점점 늘어나는 12일생들 네. 그리고 13일생들을 보면 13일생들은 조금 환란이 많아요. 아, 그래요? 변동이 많아요. 네. 너무 머리가 좋은 탓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계획이 스프로 들어갈 수 있다. 용두 삼위격이다. 네. 직업관으로 놓고 보면 사업자가 많고 사업을 하시면 너무 괜찮고요. 대성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나 굴곡을 치고 오름내리막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13일생들의 성격을 놓고 보면 굉장히 편파적이진 않아요. 대인관계도 네. 원만하고요. 네네. 적당한 고집이 있고 적당한 아량도 있어요. 굉장히 네. 현명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4일생들. 네. 14일생들은 좀 아이어 같은 성격이 많아요. 좀 편협할 수 있다. 성격적으로 놓고 보면. 네네. 그래서 내중심적일 수도 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직업으로 놓고 보면 14일생 같은 경우에는 샐러리맨들. 네. 뭐 기업의 관공서에 일을 한다든가.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15일생들. 15일생들은 모든 게 대장이어야 돼. 내가 이리와 저리와를 하고요. 그러면 CEO 정도급 되나요? CEO는 안 되고요. 네. 그냥 대장이에요. 반달을 말하는 거예요. 아, 반달? 예. CEO로 갈 수 있는 성격은 못 돼요. 왜냐면 성격이 갑자기 편협해져요. 네. 왜냐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없고 좀 시야가 넓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직선타로 가요. 아. 아집이 세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일생들이. 네. 겉으로 보기 대인관계도 화려하고 모든 게 좋을 것 같으나 15일생들이 대체적으로 사주팔자가 좀 드높아요. 네. 그래서 이 15일생들은 조상님을 잘 위하면 조상의 밥이 먹을 게 많고 네네. 뼈 빠지게 고생 안 해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자분들은 내가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될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 네. 직업은 이미용이라든가 미용실 네. 있죠? 네네. 미용실이라든가 관광업이라든가 서비스 업종이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6일생들. 네. 16일생들은 여타하게 크게 대성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먹고 사는데 그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중간 수준에 이른다. 그 여타하게 이름을 내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16일생들은. 네네. 그래서 내가 조금 이만큼 벌면 조금은 저축하고 조금은 나눠서 먹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시면 뭐 노년이 돈이 없어서 힘들거나 그럴 수 있는 16일생들은 아니에요. 네. 직업관으로 놓고 보면 이 양반들은 내가 오너가 돼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월급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7일생들. 17일생들은요. 모험심이 강해요. 아, 모험심이 강하다. 모험심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를 막 대시러 뭔가를 막 시도를 해보려고 해. 네. 그런데 실패수가 많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곳은 대들면 안 된다. 창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17일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러나 내가 운동 쪽이라든가 스포츠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런 거는 잘 맞아요. 네. 뭐 스포츠 관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뭐 간호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일생. 18일생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장사꾼의 사주가 좀 많아요. 아, 장사꾼. 장사꾼. 왜냐면 부지런한 성격의 소유도 있지만 마음도 넓게 씀이 있어요. 인심도 후할 수 있고 그래서 장사를 한다든가 슈퍼마켓을 한다든가 편의점을 한다든가 이런 무슨 이제 물건을 판다든가
옷 장사를 한다든가 장사 쪽으로 나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근데 18일생들은 이 감기 기운 증상 마냥 기관지가 별로 안 좋고 관절이 욱신욱신욱신 쑤셔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방광 쪽, 그 다음에 양 자궁 쪽이 좀 난소 쪽이 약하게 들어와요. 네네. 그 다음에 19일생, 19일생들은 당뇨라든가, 네. 시력이라든가, 건강세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머리라든가, 두부 쪽으로 편두통이 든다든가,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19일생들은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앞쪽에 3개월이 괜찮다면 4개월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셔서 19일생들이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창업은 금하고요. 이럴 때는 19일생들은 가능하면 내가 월급을 받는다든가 해서 재테크 쪽으로, 네네. 부동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신다든가 좀 후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를 하고 싶다라면, 네네. 투잡을 가고 싶다라면 부동산 쪽이라든가 경매 쪽을 권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21생들. 네. 21생들은 이 친구들은 좀 어떻게 보면 내실이 없다고 볼까? 내 거를 뺏기는 그런 운명이 많아요. 아, 특히 여성분들이 더 그런, 네, 경우가 많겠네요. 커줘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고, 21생들이.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21생들은 이 흙하고 흙토자하고 관계가 많아요. 네. 농업을 한다든가 공업은 이런 쪽 관계가 없고 농업 쪽이라든가 곡물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조의 관계가 많아요. 아, 그래서 쌀 장사라든가, 네. 무슨 마켓이라든가 편의점, 네.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21생들의 특징이 무슨 이제 의사가 된다든가 이런 데 좀 다르잖아요, 성격 성향으로. 네네. 그래서 종교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회가 좀 깊은 그런 직업 관세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성격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원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 네. 21생들이. 네네. 그래서 오늘은 11일부터 20일까지 생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8월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네네. 그래도 지금 한 17일 그 다음에 13일생, 네. 이런 사람들은 좀 괜찮다고 봐요. 네네. 이 8월에요. 8월에요? 예, 13일생, 네. 그 다음에 15일생, 네. 18일생, 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재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로 참고를 하셔서 또 직업을 가지시면 되겠네. 직업도 그렇고 내가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도 고민이 많거든. 네네. 참고하시면 여러분 너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